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또 그냥 가면 좀 심심하니까. 그쵸. 또 컨셉을 잡았으니까. 저희만의 알콩 어워즈. 오! 어워즈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네. 네, 그렇죠. 왜냐면 올해 저희가 채널이 너무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맞아요. 감사한 분들도 해서 상을 좀 드려보려고. 상품이 있나요? 상품 저희 박수! 와! 첫 번째 상은 하드캐리상입니다. 하드캐리상. 네, 분량을 아주 기가 막히게 뽑아주시는 분들이 맞아, 있어요. 맞아.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하드캐리상! 두둔! 요정 MD님! 와! 축하드립니다. 저 요정 MD님이 추천해주신 제품들이 네. 진짜 잘 팔려가지고. 그쵸. 덕분에 SSS를 탑에 그 기획전도 따로 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이제 막 제품명에 저희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유, 난리가 났죠, 아주. 막 알콩 요정템 이렇게 붙여서 지금 절찬리에 판매지. 맞아요. 저희에게 돈맛을 보게 해주신 맞아요. 우리 요정 MD님한테 저는 하드캐리상. 저는요. 저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는 진짜 알콩TV 하면은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 저희 페퍼유님. 아, 페퍼유님 축하드립니다. 진짜 항상 저희 채널 너무 잘 봐주시면서 막 피드백도 같이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네.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저희 3만 축하파티도 해주셨잖아요. 맞아. 그때 너무 감동해가지고 차를 안 드릴 수가 없는 분이라서. 인정합니다. 페퍼유니츠 감사드려요. 그리고 다음은 리액션 부문. 아, 리액션 부문 하면 솔직히 저는 알님이 받아야 된다고. 저 꽁님이. 아, 그니까. 솔직히 알콩이. 알콩이. 저희가 출근룩 올리고 나서 한번 리액션 영상을 또 해봤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또 최고의 케미를 보여주셨던. 그 루메르. 아, 기억나요? 최고의 케미를 보여주셨던 저희 그 반복급 리액션을 그분한테 저는 꼭 이 상을 드립니다. 코프레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베스트 커플상 빼놓을 수 없죠. 연말에 시상식 무조건 있잖아요. 베스트 커플상 진짜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물론 저희가 베스트 커플이긴 하지. 맞아. 다 알콩이 베스트. 물론 우리를 이길 수 없지만 네. 저희를 넘어서는 케미를 보여준 그 주얼리. 주얼리 보여줬을 때 맞아 맞아. 네, 그 컨텐츠에 나왔던 두 분이 워낙에 일하면서도 성격이 되게 잘 맞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맞아요. 너무 영상이 재밌게 잘 나왔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제가 뽑은 커플 힌트는 힌트 드릴게요. 힌트는 준지. 아, 준진 대 커플이다. 준진 대 커플이다. 궁금하시죠? 그 준지 컬렉션 같이 보는. 오! 정답! 일단 준지 하면 준지 첫돌 빼놓을 수 없죠? 맞아요. 그럼 준지 첫돌이랑 커플이다. 그럼 당연히 준지 엔디겠지? 준지의 종자 엔디님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이 나오셔서 아주 재밌게 준지 컬렉션을 또 영상을 리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그 두 분의 케미를 잊지를 못해가지고. 그 일단 눈이 즐겁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중요하죠. 마우지, 준지 쳐다보는 마우지, 종자된 마우지. 너무 귀여워서 너무 좋아. 인기상. 아, 인기상. 네, 인기상을 또 수상을 하고 싶은데 누구 떠오르는 분이 있으세요? 축하합니다, 라떼 남님. 아, 그 이후로 라떼 매출이 늘었다고. 아, 라떼를 많이 드신다고. 선인카페에서 그렇게 라떼를, 네. 따뜻한 라떼를 많이 드신다고. 근데 그리고 댓글로 진짜 라떼맘님 인기가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덕분에 회사에서도 알려주셔가지고, 맞아. 라떼남 하면 이제 다 아시는. 좀 피곤해지실 되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인기상으로 좀. 좋다. 또 그리고 또, 저는 포틀로가. 신규 브랜드인데도 코트로 TV 나가서 런칭할 때 저희가 같이 나가다 보니까 인기를 많이 얻었다고. 아, 그치. 인기는 진짜 많이 얻었죠. 코트로 사실 진짜 많잖아요. 이거 신박하다. 인물이 아니라 브랜드 한 번도 주고 싶어요. 인기상 감히 예쁩니다. 와! 베스트 행인상. 아, 행인상. 네, 약간 조연상 느낌. 조연결 엑스트라인데 네. 딱 전초 역할을 해주셨던 그런 분도 놓칠 수 없죠. 저는 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인가요? 아! 그
카메라 앞으로 뚫고 달려오고 맞아요 맞아요 완전 도망가셨던 분 저희가 나중에는 꼭 그분을 제대로 섭외를 해보고 싶은 마음에 아~ 베스트 행위상이라도 드리면 내년에 나와주시지 않을까. 내년에는 주연으로 나오시기를 바라면서 베스트 행위상 드리겠습니다. 상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네, 다 댓글 소환상. 댓글에서 가장 많이 소환이 많이 된 분들. 아, 저희 팀장님. 알콩 팀장님이 요새 많은 분들이 저희를 너무 생각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맞아. 아, 인센티브를 줘라. 고가 잘 줘라. 이런 맞아, 댓글 맞아. 진짜 많이 달아주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 팀장님이 되게 괴로워하시거든요. 상 받았으니까 이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네. 진짜 잘 주세요. 네. 고가 잘 주시고요.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미니로 저희만의 어워즈를 준비를 해봤는데, 저는 여러분의 구독자님들의 그런 것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벤트는, 옛날 영상들이나 이런 것 중에서 끌롤 하고 싶은 아, 이 영상은 지금 나오면 더 막 조회수가 잘 나올 것 같아 이런 끌롤 하고 싶은 끌롤 컨텐츠를 하나 뽑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끌롤 하나 받고 네. 하나 더 저희가 내년에 보고 싶은 컨텐츠가 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대놓고 아이디어 받기 내년에 뭐 할지 내년에 뭐 할지 이거 너무 좋다.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2022년이 되면 맞아요. 끌어올 하고 싶은 영상이라 내년에 새롭게 알콩TV에 보고 싶은 영상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지금이 몇 년도죠? 2021년도죠? 그러면 뭐 21명 드려야겠네. 21명? 와 진짜 이렇게 많이 쓰는 것도 없지 않아요? 약간 스스로 놀래고 없지 없지 없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푸짐한 선물 회사에서 막 엄청 많이 주시는 거 다 드릴게요. 와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안녕. 안녕.